안녕하세요. 상의보입니다. 24시간만 숙성시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불없는 오이지 담아보겠습니다. 오이지가 드시고 싶을 때 간단하게 집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. 이렇게 두 개만 할게요. 이게 아주 큰 오이는 아니고요. 좀 160g 정도 되는 거 두 개 가지고 하는데요. 가끔 이 백오이는 이쪽 부분이 조금 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만 조금, 물론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다 하셔도, 쓴 부분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전체를 쓰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안전하게 깎아주겠습니다. 물론 오이는 물로 한번 씻어왔고요. 이제 동글동글하게 잘라주겠습니다. 아주 두껍진 않고요. 또 아주 얇지도 않고 그 정도 두께입니다. 한 2, 3mm 정도 될 것 같아요. 병에다 담으시면 눌러줄 필요도 없고 뭐 크게 뒤적거려 줄 필요도 없고 해서 병에다가 담습니다. 그릇, 넓은 그릇에 하셔도 되는데요. 자주 조금 뒤집어 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. 이런 데다 해두면 자주 안 뒤집어져도 이게 잘 잠겨 있더라고요.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한 스푼 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두 스푼. 자, 흔들어 줄게요. 자, 식초는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한 두 스푼 넣고요. 안 좋아하시면 한 스푼.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. 이렇게 놔두시면 위에서부터 절여서 내려가면서 물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좀 흔들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놔두면요, 딱 24시간 후에 바로 이제 무쳐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절여진 오이는요,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중간에 한 보시고요, 이렇게 한번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. 한번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잠겨있거든. 그렇지 않으면 잠겨있지 않는 부분은 쉽게 이렇게 삭지를 않거든요. 완전히 누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또 이렇게 만약에 병에서 만드신 거는 잠근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놔두시면 아래 위로 또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흔들어 주시기도 하고요. 병 아니고 그릇 같은 데 하셨으면 그릇에 이제 자꾸 뒤집어 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다 됐고요. 만약에 하루 지났는데 이렇게 노랗게 변했는데 지금 먹기 싫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돼요. 한 며칠 넣어놓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넣어놨다 하시면 되고요. 이게 지금 약간 짭짤한 맛이거든요. 근데 이대로 피클처럼 드시고 싶으면 물을 조금만 더 타서 희석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꼬들꼬들한 오리지로 먹어야 되니까 물에 한번 헹구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대로 짭짤한 맛으로 이제 먹어야 되는 오이지는 제 생각에는 이대로 물기를 꼭 짠 다음에요 바로 무쳐도 될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잘 짜주냐에 따라서 꼬들꼬들한 오이지가 되거든요. 그래서 자, 힘껏 짜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물기를 꼭 짜준 다음에 오이 두 개니까 고춧가루는 한 스푼이나 아니면 이렇게 반 스푼 더 넣고요. 요 자체가 지금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거는 다진 마늘 약간만 넣어주시고요. 오이지는 참기름 맛, 참기름이 아주 향긋한 게 좋더라고요. 저는 참기름을 한 반 스푼 정도.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전 다른 거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. 통깨만 조금 뿌려주겠습니다. 그리고 담아주겠습니다. 물 없는 간단한 오이지. 24시간만 지나면 먹을 수 있는 오이지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